패션 위크 무대에서 활동하고요. 그리고 네. 또 얼마 전에 소팔 관련 남성 전용 건강 기능 식품 광고를 찍으신 이민정 씨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이 백승희 씨랑 같이 나온 것 같은데. 네. 네. 같이 남성 건강기능식품 CF 찍었습니다. 네. 아, 굉장히 그 대조적이에요. 네. 네. 한 분은 네. 좀, 넘치는 그 근육지, 네. 근육이 남아돌고, 네. 또 한 분은 근육이 못 자라는 듯한. 너무 날씬한. 아, 네. 근데 저 반대예요. 반대요? 어? 이번에 이민정 씨하고 광고를 찍었는데, 네. 저렇게 허리허리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어우, 힘이 너무 좋으시고, 그래요? 저랑 팔씨름 한번 했거든요. 네. 장난 아니에요. 힘이 장난. 어 그러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 네네. 네. 너무 그냥 연약하게 보이시는 이미지신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결국 이제 운동으로 이게 탄탄한 몸매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시니까.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백승희 씨가 칭찬을 많이 하는지. 매일매일 하루에 50분씩 지금 거의 한 40년 정도 아침마다 1시간씩 운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운동인가 종류가? 다양하게 했는데 요즘에는 필라테스로 몇 년을 했고요. 그전에 수영도 한 5년 했고 그전에는 마라톤 이런 걸로도 했고요. 네. 마라톤도 했어요? 네. 30대 때는 하프 마라톤 대회 많이 나가가지고 출전했었어요. 자, 계속해서 그러면은 네, 그 네, 다음은 자 이분 뭐 화장품 관련 사업도 하시면서 모델도 하시면서 아주 꾸준하게 활동 중이신 박다인 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화장품 회사도 하고 있고요. 마케팅 회사도 같이 하면서 시니어 모델도 하고 있습니다. 박다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다재다능하네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다재다능한 네. 사람. 뭐 요즘에 화장품 사업은 잘 되시고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그러면 그 본인이 판매하는, 본인이 그 사업하는 그 화장품으로 네. 메이크업 하신 건가요? 네. 근데 윤기가 많이 나고. 네. 그럼 그 아이라인도 그거요? 입술도? 네, 방송 끝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오, 부분적으로는 딱 타행 다른 거 쓰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네. 자주 또 쟁쟁하십니다. 이분이야말로 직함이 너무 많아요. 결혼 28년 차에 모델과 교수님도 하시면서 그 교수님의 이제 학교는 자 남해종 예술 실용 전문 학교입니다. 아. 거기서 시니어 플래너 전문 모델 과정 지도 교수입니다. 아, 네. 지도 교수. 네, 예. 정확하게 좀 말씀드린다고. 네. 그리고 또 호텔 경영하신다고요? 호텔도 경영하시고. 예, 자, 강현채 씨 일단 네. 인사하시죠.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CEO 시니어 모델 강현채입니다. 참 능력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역시 그 호텔을 하시다 보니까 그 이름이 채로 끝나네요. 채로. 한채. 한채. 아, 네. 그 호텔 이름이 현채 호텔. 제 이름이 빛나현의 비단채예요. 그래서 제가 네. 언제 어디서나 블링블링 빛을 내는 여자예요. 그렇군요. 예. 호텔 경영, 호텔 하시면은 어떻게 손님이 어떻게 많이 있나요? 네, 저희는 항상 많이 편안합니다. 있는데 그 낮에 오는 손님들도 있나요? 네, 물론 요즘은 또 이제 근처에 저희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와서 편안하게 쉬고 가는 공간도 있고 친구들끼리 와서 또 뭐 수다도 떨고 차도 마시고 다양한 형태로 요즘은 네. 호텔 문화가 굉장히 폭넓어졌어요. 아, 맞다 맞다. 호텔에서 그 미팅도 하고 그럼요. 그리고 이제 차도 마시고 그럼요. 그런데 그 호텔이 왜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2인 1실이라고 이렇게 보통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호텔업이 네. 근데 뭐 다인 아 다인 박다인 다인 뭐 일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호텔에 그 파티룸도 있고요. 파티룸, 네, 아, 파티룸. 1인실도 있고요. 2인실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아, 그 파티룸에서 만나서 2인실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 손님 취향에 따라서 예 그때그때 다르더라고요. 그런 거 제안은 안 하죠? 그 주인으로서. 네 손님들이 선택하는 그 예, 선택 항목이세요. 네 그러면 뭐 많이 준비해야 되겠네요. 약으로 준비. 궁금한 게 저기 9시 이후에 움직이지 못할 시절이 있었잖아요. 9시 이후에. 그럴 때 오히려 더 장사가 잘 되지 않았었나요? 네. 네. 그렇죠? 손님들이 입실을 일찍 하시더라고요. 체크아웃은 변함이 없나요? 네, 늘 같은 시간입니다. 아, 아주 뭐 예. 혹시 많이 벌으셨겠네요. 혹시 네. 대실도 되나요? 네, 뭐 쉬었다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뭐, 앉았다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쉬었다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아, 오늘 다양한 분들이 오셨어요. 네. 네.